화성시가 해양수산부 주관 2017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5억 원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갯벌김 상품화에 나섭니다. 시는 화홍관척지 409 에코팜랜드에 화성 갯벌김을 테마로 마른 김과 조미김 가공시설과 연구 홍보 종합센터 건립을 내년 3월 이전 착공해 2019년 11월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센터 건립에는 국비 75억 원, 지방비 60억 원, 경기 남부 수협 15억 원 등 총 1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또한 경기 남부 수협과 MOU를 체결하고 화성 김 공동 브랜드와 디자인, 패키지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사전 판로 개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부지에서 만들어진 김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 전진기지, 즉 김의 클러스터화를 해서 이 부지가 완전한 그 김 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거점단지가 조성되면 고품질의 물김 원초로 연간 120만 속의 마른 김과 100만 속의 조미김의 가공이 가능해져 중국과 미국, 일본, 동남아 등 113억 원 상당의 프리미엄 상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갯벌김은 로컬푸드 매장 판매 수익과 전통 김뜨기, 김 양식 영상시설 견학 코스 등 체험할 수 있는 홍보 체험관도 운영해 연간 매출 19억 원 상당의 시너지 창출 효과도 예상하고 있습니다.